이번에는 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중한 편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다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과 색이 어우러진 유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리는 보통 인테리어에 막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상 제품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 공예입니다. 고체 상태의 유리를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녹인 뒤에 파이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불어넣어 다양한 모양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같은 유리 제조 과정을 이용해서 아이들도 나만의 유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리로는 예술품도 만들 수 있지만 악기를 만들어 연주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범죄 수사에서도 유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유리 제품들부터 예술품으로 태어난 유리 공예,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유리 제품들까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맑고 영롱한 소리가 바로 천사의 악기라고도 불리우는 워터글라스 하프인데요. 기계적이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소리,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잠시 감상해 볼까요? 글라스 하프는 중세 리투아니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9세기 초에 유리잔을 이용한 음악이 널리 성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들은 악기를 이루는 선의 진동을 통해 공기의 압력이 주기적인 변화를 가짐으로써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때 공기의 주기적인 압력 변화가 1초에 몇번 발생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 즉 주파수가 결정됩니다. 물과 콧만으로 연주하는 글라스 하프 역시 공기의 진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유리잔을 문지르면 유리잔 내의 공기들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때 유리잔 안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혼탁한 삶을 닦아내듯 투명한 유리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빚어내는 이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유리 조각 작가 혹은 유리 조형 작가라 부릅니다. 과연 딱딱하고 그 파편조차 위험할 것 같은 유리를 어떻게 조각한다는 걸까요? 요란한 소음이 먼저 제작진을 반기고 있었는데요. 언뜻 보기에 그의 작업실은 마치 공사장을 방불케 합니다. 유리란 소재 자체가 예민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모양까지 변형될 수 있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은 인그레이빙 기법, 즉 유리 판화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주로 글라인더의 절삭날을 이용해 윤곽 작업을 합니다. 주변이나 서적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드로잉 작업을 한후 1차적 선별 후 유리에 다시 크로키를 한후 정확한 계산을 통해 깎는 작업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유리의 다양한 활용 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